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 팀 김찬영 팀장을 모시고 오늘 유가 ETF, ETN 등등을 배울 건데요. 이분 계신 곳이 ETF 컨설팅 팀이니까 오늘 선생님 제대로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방송에는 두 번째 나오시는 건가요? 아, 제가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세 번째. 아, 세 번째.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제일 어려운 주제죠. 네. 설명하기 되게 어렵죠. 사실 어제 거의 그 밤 꼬박 새웠습니다.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미분 적분 설명하러 들어오는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제가. 오늘 해낼 수 있을까? 네,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그렇죠. 좀 많이 되더라고.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전달을 해드리면 네.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오른쪽 내린 쪽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유가 ETF나 유가 ETN에 투자하는 게 간편하다 하니 이건 주식 종목처럼 거래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유가가 5% 오르면 내 ETF도 5% 오르고 네. 10% 떨어지면 내 것도 10% 떨어진다길래 네. 아, 요걸 사면 그냥 기름을 사는 거랑 똑같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어제 유가는 5% 올랐는데 네. 내 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네. 또는 어제는 안 움직였는데 내 거는 또 5% 오르고 네. 왜 멋대로 움직이냐는 네. 거예요. 오늘은 네. 그 이유를 설명을 들어야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네 네. 라는 걸 좀 알게 될 것 같아서 네. 그거 가르쳐 주시러 오시는 거 맞죠? 정확히 네 그게 저의 오늘 출연의 목적입니다. 네. ETF 팀장이시면 ETF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래 몰리는지도 다 보실 텐데 진짜 요즘 많이 늘었죠? 아 정말 최근에 뭐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뭐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 좀 어려웠지만 네. ETF 쪽은 투자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요즘 최근에 ETF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주식시장 거래자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ETF 거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정프로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이제 2명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아, 네. 이게 ETF를. 그 지금 아마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한 12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코스닥이 또 한 200조 정도 돼서 합치면 1400조 정도 거래 대금이 아 전체 시가총액이 예. 시가총액이 되는데 전체 그 한국에 있는 ETF들 시가총액을 모으면 한 50조가 채 안 됩니다. 규모가 되게 작은 거죠. 네. 그 ETF의 규모가 작은데 실제 ETF 거래량과 코스피 종목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네.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요즘 거의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규모는 되게 작은데 ETF 시장이 규모가 작다는 건 시가총액 ETF의 시가총액? 예, ETF의 시가총액.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사고 팔고 계속 한다는 거네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이 작은 규모의 ETF를 많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다. 네. 그렇겠죠. 이유는 알겠어요. 네. 그냥 시장 전체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나 베팅하고 싶다. 맞습니다. 뭐 특정 종목 골라봐야 지금은 어차피 뭐 반등이냐 맞습니다. 아니냐인데. 맞습니다. 그거 잘 골라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있을 거고. 네. 오늘의 주제인 원유 같은 건. 원유 종목이 거래되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이거 하시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일단 인기가 그 ETF 시장 전체에도 인기가 많이 이제 더해지고 있지만 네. 그 중에 가장 또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유가 ETF여서 요즘 뭐 자극적인 신문 기사는 뭐 개인 투자 자금이 1조 원이 몰렸다, 뭐 이런 한 달 만에 1조 원이 몰렸다라는 네.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유가 오르거나 내리는데 이제 베팅을 했다고 하죠. 투자하신 예. 그 금액 자체가 ETF, ETN을 합쳐서 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잔액이. 아하. 네, 네, 네. 굉장히 다 오르는 쪽에 베팅이겠죠, 지금은? 예, 거의 90%는 오르는 쪽에 베팅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아, 이거 참 유튜브 채팅창에서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오늘은 아마 질문만 소화해도 왜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투자자분들 공부하는데 궁금한 질문은 제가 그냥 모셔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뭐 받아주시면. 예, 제가 그거 제가 하러 왔긴 했는데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네. 머리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미장원 가십니까? 아, 그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게 알고 들어가야 될 제가 것 출연을 두 번을 해서 네. 그 정프로님과 충분히 심지어 제가 어떤 왁스를 사용하는지도 말씀 주셨는데 발표해드렸어요. 요즘 그런데 저희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아, 네. 제가 왁스 좀 팀장님 어떻게 하냐. 뭐 옛날 사람 얘기로 하면 개성 있게 생긴 얼굴을 가져가지고 네. 네, 외모에 대해서 많이 좋아 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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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장원을 사시는 거죠? 아, 저는 예 이발소가 아, 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 이발소에서 네. 그렇게도 해줍니까? 예, 되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해주시는데 또 늘 하던 대로 해주세요 네, 하니까 뭐 해주십니다. 아, 네, 네. 알겠어요. 본격적으로 네.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괴리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 네. 오늘의 유가가 실제 유가가 10% 올랐으면 내가 갖고 있는 유가 ETF도 10% 올라야 되는데 왜 3%밖에 안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제 7% 미리 올랐거든요. 네. 뭐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괴리율? 그러니까 저희 업계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자분들은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 10%가 올라 있으면 내 ETF가 주식이니까 주식 가격 10%가 올라 있으면 되는 네. 거고 예.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일단 앞서 이제 유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하시는 ETF들은 대부분 3시 반에 이제 가격이 정지하게 되죠. 3시 반에 주식시장이 끝나면 끝나니까. ETF 가격은 정지가 되는데 네. 이제 그 유가는 정지가 안 되고 계속 거래가 되는 거죠. 24시간 365일 거래입니까? 유가 선물은? 정확히 유가는 그 이제 아침 6시 한국 시간으로 기준으로만 얘기할게요. 이게 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섞이면 헷갈리실 테니까 오늘 얘기하는 시간은 다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전 세계 원유 시장이 개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요일은 아예 쉬고요. 네. 일요일은 원유 시장도 쉬고요. 월요일 아침 7시가 되면 개장을 해요. 전 세계 뭐 두바이건 네, 다 같이 개장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네, 예. 오, 시간도 또 우리 시간에 맞춰 준 것 같은데 아침 7시면. 이게 제일 이제 뭐 호주나 뉴질랜드부터 이제 아침이 네, 시작되니까 네, 이제 네, 그런 건데요. 네. 이제 7시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 날 새벽 6시까지 23시간을 계속 거래를 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 글로벡스라고 이제 전산장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상업거래소라는 데서 그 뉴욕 그 원유의 선물이란 게 거래되는데 예. 그 거래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아, 미국 사람도 낮에만 거래할 거 아닙니까? 음흠. 미국 사람이 밤인 시간인 한국의 아침 시간에도 거래가 다 되게 해놓은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23시간을 계속 거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우리 ETF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해서 최대한 따라간다. 거기만 배원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그 3시 반 이후에 돌아가는 아침 6시까지 그리고 네. 7시부터 다시 9시까지의 그 움직임은 네. 여기 가격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갭상승도 하고 갭하락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 그건 우리는 이해해요. 아 이해하시나요? 이해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날 3시 반에 마감한 가격과 네.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가격은 그 사이에 세계 유가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따라서 또 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거 제대로 반영 안 해주냐 이게 궁금한 거라는 그게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 좀 천천히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아마 채팅창을 제가 안 보고 있었어도 아 답답해 죽겠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물어보는 건데 예. 다른 답을 하는구나라고 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 1번이라고 써 있는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같이 보시죠. 네. 그 이제 ETF가 뭐 이게 참 말씀드린 대로 원유가 10% 오르면 10%만 딱 올라주면 좋은데. 특히 이제 원유 ETF 이런 것들은 이제 선물에 투자하고 있고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한번 ETF로 투자하시고 싶으시면은 이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제 유가, 23시간 돌아가는 국제 유가가 있고요. 예. 회색으로 제가 ETF의 가치라고 써놨고, 네. 빨간색은 ETF 가격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귀로 들으시는 분,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별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와 ETF 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그림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네, 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슈가 많이 됐던 뭐 괴리율이 많이 있다. 네. 한국의 뭐 ETN 투자는 괴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심지어 오늘 오후에는 이제 금감원에서 네. 그 사상 처음으로 그 원유 ETN 상품에 대해서 가장 최고 수준의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유의하라는 경고를 내보냈거든요. 오늘 오후에. 뭘 유의하라는 건지는 유가를 제대로 얘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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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같이 이거 같이 오를 거가 내릴 거로 투자 생각하시면 네, 안 됩니다. 유가의 움직임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에 유의하라는 최고 등급의 경고를 이제 내보냈거든요. 금감원에서. ETN이라는 건 그냥 ETF하고 비슷한 거라고 알고 넘어가도 돼요? 아. 이것도 ETF랑 ETN은 뭐 똑같이 뭐 주가나 유가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똑같이 결정이 되게 한 건데 차이점은 ETF는 펀드이고요. 네. ETN은 맨 마지막에 노트입니다. 네. 이게 채권입니다. 야, 근데 그게 무슨 차이라고 하시면 펀드는 이제 투자하신 자금을 이제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네. 그 재산을 안전하게 제3자가 보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운용을 하는 게 펀드이고요. 예. 그러니까 운용자는 운용만 해주는 거죠. 그 자산운용사 망해도 괜찮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예. 다른 데 보관이 돼 있고요. 노트는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발행을 합니다. 그 말은 증권사 망하면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증권사가 본인들이 종이에 써서 이 종이를 들고 계시면 유가가 오를 때마다 그 퍼센테이지만큼 제가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채권 증서 같은 거를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사가 유가 ETF 흉내내고서 만든 금융상품이네요. 네. 근데 어차피 주식처럼 같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이를 느끼실 수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삼성이 만들 수도 있고 신한이 만들 수도 있고 미래가 만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구분하실 건 ETF는 자산운용사가 네. 운용하는 상품이고요. ETN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으실 없네요. 것 어차피 같습니다. 유가에 뭐, 투자할 네,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들으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아까 그 차트 얘기로 그림 얘기로 들어가면 네. 유가를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고 만든 게 ETF면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반영해야지. 네. 왜 반영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은 조금 뭐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별 말씀하신 대로 별 차트는 아닌데 네. 그 국제 유가하고 ETF의 가치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게는 운용의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움직이는데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괴리율은 ETF의 가치와 ETF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 저희는 그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괴리라고 하거든요. 네. 가치와 가격의 차이요. 네, 말이 어렵죠. 아, 그렇죠. 네. 예, 예. 네, 가치와 가격의 차이. 가격은 거래되는 숫자니까 내가 바로 그냥 가격표고. 맞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네, 네, 네. 근데 가치는 그게 국제 유가일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그 원래 만 원짜리 ETF였는데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그냥 11,000원에 거래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갑자기 막 투자자들이 아 이거는 좀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11,100원에 사시거나 11,200원에 사시거나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다시 11,000원으로 내려놓는 장치가 있습니다. ETF나 ETN은.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주식은 누가 사자가 막 몰리면 주가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적정 주가보다 올랐는데 사시면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사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ETF나 ETN은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품이 되잖아요. 유가 따라가야 되는데 더 오르거나 네, 네, 네. 10% 오르면 11,000원만 돼야 되는데 이게 12,000원, 13,000원 되면 의미가 없는 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11,000원으로 잡아놓는 그 작동하는 기재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1,100원에 사겠다, 11,200원에 사겠다 막 사자가 들어오면 네. 거기다 대고 막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아서 다시 11,000원까지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를 반영하는 건 11,000원이니까. 맞습니다. 11,000원에 맞춰놔야 되는 지금 거죠. 지금 더 비싸게 사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작동하는 기재가 작동을 잘 해야지 정상적인 상품인 거고 장 적당히 거래가 돼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일부 ETN 상품 중에 네. 그 작동 기재가 안 작동하는 상품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려줘야 되는 분들이 그걸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걸 유동성 말이 어렵죠.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는 이해하고 가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제가 너무 네. 예. 그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격을 11,000원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꾸준히 올라가면 팔아주고 떨어지면 사주고 맞습니다. 예. 또 이 가격이 11,000원보다 떨어져 있으면 자기 돈을 써서 막 사서 다 가격을 올려주십니다. 그분들은 그래야 항상 적정 가치에만 네. 거래되도록 네. 그래야 언제 사도 적정 가치에 사고 언제 맞습니다. 팔아도 적정 네. 가치에 팔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계속 그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아까 금감원에서 이제 경보를 내린 뭐 ETN 상품들들은 네. 지금 이 괴리율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1,000원에 거래돼야 되는데 네. 뭐 14,000원, 15,0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저 비트코인 거래할 때 김치 프리미엄 붙던 거랑 똑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3프로 TV 그 시청자분들도 아마 채팅창에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네. 뭐 비트코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전 세계가 10,000달러에 거래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12,000달러, 13,000달러에도 막 사시겠다는 거죠, 계속. 그 당시에도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가 있었다면 네. 10,000달러에 거래되도록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든 꿔온 비트코인이든 네. 자꾸 팔아줘서 10,000달러에 거래되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분들이 착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닌 게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10,000달러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와가지고요. 네. 12,000원에 사겠다는 한국 사람한테 팔면 되는 겁니다. 돈 버네요. 네, 돈이 예.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면서도 매우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네요.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오버슈팅 한다면 네네네. 얼른 갖고 와서 비싸게 팔면 파는 만큼 돈 남는 일인데 맞습니다. 왜 LP들이 그 일을 안 하거나 못해요? 예, 그게 최근에 이제 일부 그러니까 유가를 똑같이 10% 올라가면 10% 올라가게 설계된 상품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게 레버리지라고 해서 유가가 10% 오르는데 20% 오르게 혹은 미국에 가면 30% 오르게 하는 상품도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상품들이 이제 그 유동성 공급하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포기하신 거예요. 왜요? 왜 포기했는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2,000원, 13,000원이 돼도 본인들이 더 이상 그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방치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 뭔 모르는 분들은 네. 11,000원에 사야 적당한 가격인 건데 네. 12,000원, 13,000원에도 그렇죠. 지금 사고 있는 소비자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거죠. 이 공부를 이제 좀 안 하고 그냥 주식 창을 보시면 이게 10%가 올라서 11,000원인지 12,000원인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그게 그 가격이겠거니 사버리시면 네. 원래 11,000원짜리인데 본인이 14,000원에 5,000원에 샀을지도 모르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야.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이번에 경보를 내린 겁니다. 요 대목에서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왜 그 일을 포기하게 돼서 이 난리가 나는지도 하나 궁금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걸 살 때 아, 내가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구나 사지 말아야지 또는 그래도 사야지 네. 아, 제 가격에 거래되고 있구나 인지를 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아, 예. 하나씩 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동성 공급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할 때 네. 만 불에 미국에서 사와서 12,000불에 팔면 당연히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미국에서 만 불에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12,000원에 파실 수가 없죠. 근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만 불에 거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쵸. 가격이죠. 이제 예. 비트코인 시장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그 두 배짜리 ETN 시장은 그 사올 수 있는 사오는 구매처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어디서 사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계속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원래는 어디서 사오냐면 예를 들면 ETN을 사겠다고 막 두 배가 되는 ETN을 사겠다고 막 달려들으시면은 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이제 증권사에서 그거를 이제 팔아줘야지 12,000원에 그걸 그렇죠? 사실 수가 있는 네네.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계속 그 투자자한테 팔아주려고 하면 본인이 실제로 원유 선물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미국에서 근데, 비트코인 사오듯이. 예. 네. 근데 이제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려면 네.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한 배 ETF가 아니라 네. 두 배를 만들려면 네. 현금 증거금이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 한다고 외울게요. 네네. 네. 네. 이게 제가 너무 이게 너무 지레짐작이어서 이게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쉽게 얘기하니까 더 어려운데 해보세요. 네, 네. 괜찮아, 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조금 어렵게 하면 네. 제가 삑 울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동성 공급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아예 바꿔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말고 제가 자주 드는 얘인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명동에 가면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신세계백화점 옆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권 회사들이 있어요. 네. 상품권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되게 잘 버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조그만 학생이 와서 돈이 없어서 1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주면서 신세계 상품권 얼마 주세요라고 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받으신 다음에 9만 원을 내주세요. 내주고. 네. 그래서 9만 원 주고 신세계 상품권을 샀다가 누군가 살아오면 예. 다시 9만 5천 원이라 그래서 파시죠. 네. 그 5천 원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앉아서 버는 돈이죠. 예. 네. 그것도 일종의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유동성 공급입니다. 맞아요. 유동성 공급인데 이분들은 뭐 아, 그러면 다 상품권을 장사하는 장사를 해야지 이렇게 돈이 많이 넣으면 근데 이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항상 사자 팔자가 균형이 맞으면 좋은데 네. 이게 어느 순간 경기가 안 좋아져서 다 집에 있는 상품권을 다 현금으로 바꾸기만 시작하면 그렇죠. 본인들은 상품권이 여기 쌓이겠죠. 그렇죠. 재고 부담이 들죠. 되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나는 이제 안 사줘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편할 때는 사주고 안 사주고 그럼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창고에 자기 물건이 많이 쌓이면 네, 불안하니까 자기 불안하니까 너무 위험하죠. 매입 그만 상품권 네. 매입은 안 해. 네. 예. 위험하니까 자기가 뭔가 다른 그 위험을 해지해야죠? 회피할 만한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지할 만한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지할 네. 만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지할 만한 수단이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네. 없어지냐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그걸 샀다 팔면 되니까 네네. 미국에서 거래되는 원유 선물을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원유 선물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원유 선물 거래는 되는데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TN은 그, 오늘은 제가 설명을 잘 너무 못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ETN은 그 조금 증권사가 네. 그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배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원유가 10% 올랐으면 20% 돈 네네, 줘야 네네, 되니까 네네, 소비자들한테. 네네. 네. 네. 지금처럼 막 인기가 많아서 ETN이 많이 팔리게 되잖아요. 많이 팔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투자자한테 ETN을 내준 만큼 본인들이 헤지를 하기 위해서 원유 선물을 많이 사놔야 되거든요. 네네. 네, 네. 소비자한테 주려면 자기도 원유 선물 사는 걸로 먹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돈 줘야 되니까. 예. 근데 증권사가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증권사가 뭐 자금난에 시달린다 뭐 이런 뉴스도 가끔 있잖아요. 알겠어요. 증권가에. 어. 그러면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생각보다 거죠. 손님이 많이 몰려서 네. 유동성 네. 공급자 역할을 못 한다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이 지금 최근에 괴리율이 많이 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한도를 조금 더 넓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괴리율이 이제 좀 해소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돈 빌려서라도 사든가 네.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거래 정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저희가 운영 못 하겠습니다. 포기하든가. 네. 아니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아니면 포기하면 그게 무슨 유동성 공급자고 그게 무슨 ETN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희 뭐 ETF나 ETF, N이나 이런 업계가 반성할 부분이 참 많은데 그래서? 어찌 됐든 알겠어요. 그래서 네. 그 괴리율의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거 알고 사야 되는데 괴리율이 얼마인지? 네, 그 괴리율을 두 번째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괴리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 살 때 삼성전자 창을 킨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시잖아요. ETF도 이제 선택을 해서 창을 키면 ETF나 ETN은 이제 괴리율을 괴리율이라고 써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ETF의 가치, ETN의 가치와 가격을 그게 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ETF나 ETN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가치를 확인하라고 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2,000원, 12,500원에 거래되는데 실제로 얘는 11,000원짜리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11,000원과 12,000원은 10% 정도 차이 나는 거야라고 10%가 차이 난다고 써 있습니다. 또. 네. 네, 그래서 괴리율이 10% 정도 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당연히 0인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건 당연히 11,000원이 11,000원에 거래되니까요. 네. 근데 괴리율이 뭐 50%다. 그럼 11,000원짜리가 16,000원에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5% 플러스 5입니다 하면 5%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고. 맞습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하면 10%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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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10% 싸게 거래되면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자기 가치보다 가격이 낮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얼른 주소 놓으면 네, 주소 놓으면 다시 가격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립하려면 언젠가는 또는 네. 정확히는 빠른 시일 안에 유동성 네. 공급자가 정신 차리고 네. 제 가격에 맞춰 놓는다는 근거가 있어야 네. 될 텐데 뭐 제가 또 ETN 회사 소속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다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또 ETN 회사의 또 다 잘못이라고 보기는 또 이게 제도적인 게 있어가지고 네. 조금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적정 가치 적정 가격이라는 건 NAV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나오는 숫자고. 예, NAV라고 써 있기도 하고 뭐 IIV라고 써 있기도 하고. 네. 딱 보시면 그게 그 예를 들면 11,000원이면 11,000원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10%라면 빨간색으로 10%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겠죠. 딱 그만큼이 차이 날 겁니다. 그 숫자를 봐도 되고 배리율을 네, 네. 봐도 되고 맞습니다. 그건 알고 사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제대로 내려올지 요즘 같은 때는 모른다는 얘기네요. 제대로 네, 일을 언제쯤 제대로 뭐, 일을 하기 시작할지. 뭐, 네, 다 그러면 알겠어요. ETN 네. 얘기는 그럼 네. 그렇게 하고 네, ETF도 고맙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팀장님이 ETF는 하시는, 네. 다행스럽게 ETF는 원유에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레버리지 상품이 없는 데다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ETN과 같이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3자 기관에 보관을 하고 주신 돈으로 그냥 원유 선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한정 거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신 돈으로 산다는 건 어차피 원유 ETF도 소비자가 돈 주고 살 테니까 그 돈 받아서 원유 선물 사다가 맞습니다. 계속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ETF는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TN은 소비자가 외상으로 삽니까? 소비자가 돈 주고 사죠, 그것도. 그 돈 받아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 돈 주고 사는 건 맞는데 네. 뭐 ETN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가 뭐 대부분 그 원유 선물 사시겠지만 예. 사고 안 사고는 증권사 마음입니다. 사실. 아니 돈도 줬는데 왜 안 사오냐는 거예요, ETN은. 그러니까 보통 사서 운용을 하시는 텐데 네, 제가 네. 증권사 직원이 아니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아, 그거는 증권사가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원인을 알고 싶으면 증권사의 ETN 담당하시는 분을 한번 모시거나 아, 해야 되겠네요. ETN 네 제가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제 업계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럼 팀장님이 알아보신 바가 아니라 대개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 답들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ETN이요? ETN 어떤 부분 왜 못 써? 그러니까 저는요. 아 아니 그 한도 금액이 다 찬 겁니다. 본인이 원유 선물을 실제로 사고 있는데 이 프로님 네. 말씀대로 예. 자기가 이제 그 선물을 더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 한도 금액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ETN은 네. 사겠다는 고객이 계속 오니까 네. 돈 들고 올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돈 받아서 사면 되지 무슨 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 투자하신 돈을 네. 아 바로 원유 선물을 사면 되는데 지금 ETF도 맞습니다, 그 돈 받아서 산다는 네, 그거는 레버리지 함정이 있어요. 예, 네, 그건 레버리지 함정. 고객 돈 가지고는 네. 레버리지만큼은 다 못 네, 사오니까 못 사는 거, 못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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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배짜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ETN 장사를 하려면 네. 자기 돈도 꼬라박을 죄송합니다. 꼬라박을 생각하고 넉넉히 좀 있어야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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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요. ETF도 괴리율 있대요, 팀장님. ETF 괴리율은 ETF는 그 보통 아까 앞서 차트에서 그 추적 오차랑 괴리가 있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통칭해서 괴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네. 이제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제 뭐 3% 올랐으니까 10% 올랐는데 어제 거 빼고 뭐 7% 올랐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을 저희는 추적 오차라고 하고 실제로 ETF의 가치하고 가격의 차를 괴리라고 하는데 네, 네. 제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ETF들의 괴리율은 뭐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10% 20% 벗어나는 일은 없고요. 대략 어느 정도예요, 그럼? 뭐 잘 유지가 될 때는 1% 아래로 계속 유지가 거의 뭐 계속 되고 뭐 좀 벗어나도 뭐 1% 정도 이렇게 벗어나는데 거의 이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분들은 그 괴리율을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아까 추적 오차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 국제 유가와 ETF 가치와 가격을 다 이 차이를 보시기 때문에 아마 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계속 뉴스에서 유가가 10% 올랐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10%가 반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난다고 느꼈는데 그걸 괴리라는 단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유가가 10% 올랐다고 언론에서 전할 때는 네. 지난 어제 3시 반 이후에 오늘 아침 사이에 유가가 그렇게 오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요? 아 보통 아 이것도 언론마다 다 달라서 이게 유가가 엄청 이게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쏟아내셔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오해가 너무 많으신데 네. 보통 뭐 국제 유가는 어제 10% 상승했습니다 라고 뭐 아침에 방송들에서 얘기하는 건 보통 네.
이 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거든요, 장이. 예. 근데 그 유가의 그날 가격은 뭐냐라고 하면 유가는 보통 종가인 6시에 아침 6시 가격을 얘기 안 하고 네. 저희는 정산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편하게 새벽 3시 반 가격으로 보통 유가를 얘기를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유가를 새벽 어제, 3시 어제 반 새벽. 가격을 해서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 반하고 오늘 새벽 3시 반 가격을 그냥 비교해서 그냥 비교를 하는데 사실 한국의 ETF 투자하는 투자자한테는 의미가 없죠. 요즘 같이 많이 변해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 정말 네. 조변석계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장 마감할 땐 오르고 있었는데 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리거나 뭐 이런 많은 변수가 있어서 알겠어요. 요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배웠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네. ETF에서도 괴리율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네. 어제 주식시장 3시 반에 마감한 이후에 오늘 9시, 아침 9시에 열릴 때까지의 그 사이에 유가 변화를 시초가에 반영해주면 되는데 네. 사람들은 그때의 그 변화를 유가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언론에서 발표하는 유가 상승률 또는 하락률을 이해를 하고 네. 알아듣고 그만큼 변할 걸로 네. 기대를 하는데 네. 그건 어제 3시 반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의 유가 변화가 아니라 네. 어제 장중에 변화했던 것까지도 같이 반영해서 언론이 발표하는 그 숫자라서 실제로는 ETF에는 그렇게 반영도 안 되고 반영해서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 그렇게 가격이 안 되죠. 그 3시 반에 끝난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네. 제가 살짝 채팅창을 봤는데 이미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이게 왜? 네,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요즘 워낙 그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들은 네. 유가 ETF를 살 때는 혹은 ETN을 살 때는 괴리율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사자. 네. 그게 그냥 가장 그 키 문장 예, 네, 센테스. 예. 괴리율을 꼭 확인하고 괴리율이 낮은 상품을 꼭 사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괴리율이 조금이라도 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게 네, 괴리율은 뭐 순간순간 뭐 0.1, 0.2도 날 수 있고 뭐 조금씩 날 수 있는데 잠깐 유동성 공급자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누가 막 사버리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유동성 공급자는 그 유동성 공급자라는 사람이 앉아서 사람 사주고 팔아주게 아니라 네, 기계가 네, 기계가 네. 뭐 AI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제깍제깍은 네, 제깍제깍 그 아까 그 ETF의 가치라는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딱 사고 팔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1, 2% 정도는 나요 하는 게 그 순간순간 네.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네. 또 이게 또 제가 오늘 주제를 잘못 잡아서 아까 제가 미분적분으로 시작했는데 잘못 잡아서 내일이 되게 중요한 게 참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헤드라인이 엄청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앞서 이 프로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펙 회의가 있고 이제 감산 여부에 따라서 유가가 뭐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뭐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오늘, 뭐 오늘 회의하죠. 맞아요. 있는데 문제는 그 오펙 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오펙 회의를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안타깝게 금요일 내일이 그 7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하던 네. 그 원유 시장이 휴장을 하는 날이에요. 참고로 미국이 내일 공휴일이거든요. 금요일이. 네. 네. 그래서 그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은 한국의 금요일이고 네. 그러니까 돌아오는 미국 금요일이 공휴일이거든요. 하필 그날 오펙 회의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펙 회의를 하고 원유 선물 시장이 휴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휴장을 해버리면 그 ETF든 ETN이든 뭐 모든 유동성 공급자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네, 원유 선물을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쪽 시장 문 시장에서 닫았으니까. 사와야 되고 이제 자기 해지를 해야 되는데 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뭐 12,000불에 사서 10,000불에 사는 그 활동을 하기가 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아마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하루는 네. 아마 괴리율이 ETF도 그 유가를 따라가는 ETF도 괴리율이 하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내일은 그 유동성 공급자 없이 투자자들끼리 사고 파는 시장이 된다는 거군요. 유동성 공급자가 아예 없진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특단의 이제 회의들과 이런 거 조치를 해서 유동성 공급자들과 최대한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이 거의 뭐 거래량 현실감이 없어질 정도로 막
급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자기 최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유가가 급락을 하면 또 갑자기 유가에 투자하고 싶은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겠죠 금요일날 그렇죠. 예. 갑자기 뭐 $20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이거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언젠가 오르겠다라고 투자자가 막 몰리게 되면 네. 근데 그 유동성 공급자분들이 계속 공급을 해주시면서 그분들한테 ETF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내일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거요. 네. 그러니까 ETF 이 사업 이 장사 할 때 좀 네. 넉넉하게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헤지 하면서 유동 그 아 ETF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그러니까 원유 가격으로 하는 거는 네. 거의 무한정으로 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 ETF는 근데 내일 하루만 그런 거예요. 내일 그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네. 내일 시장 안 열리는 게 오늘 결정한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렇잖아 이미 안 열릴 거 알잖아요. 네네네. 그런 일이 가끔씩 있으니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 공급자라는 건 위에서는 선물을 팔아주고 그러니까 네. 물건을 팔아주고 밑에서는 네. 돈으로 받쳐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물건과 돈을 좀 여유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되냐? 지금 여유분을 충분히 네. 가지고 오늘 밤을 맞이하고 있고요. 아. 저희 ETF는 맞이하고 네. 있는데 예. 그 워낙 많은 투자자가 최근에 몰려서 제가 저희 회사에 이제 유가에 투자하는 ETF가 네. 연초만 해도 뭐 규모가 뭐 100억, 200억 거의 뭐 인기가 없는 수준의 상품이었는데 네. 지금 한 며칠 전엔 7천억짜리 상품이 돼버렸어요. 너무 많은 투자자가 몰려서 알겠습니다. 하루에도 500억, 1000억의 투자자가 몰리면 그 1000억 투자자들을 받아줄 유동성 공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저희가 단단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럴 수 있다. 네. 아니 팀장님한테 저희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 한다면 네. 뭐 추궁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누가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 또 알고 나면 또 서로 이해도 되죠. 그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시는 아, 최근에, 것 같아서 최근에 이 투자 유가 관련된 투자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기분이 안 좋으시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가 좀 이해하기 쉽게 투자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저같이 이제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괴리율이 왜 나타나는지는 알겠고 네. 어떤 정도의 각오를 하고 요즘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알겠고 네네네. 또 하나 유가 투자할 때 예. 그 어렵게 느껴지는 게 예. 유가 움직임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네.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도 녹여가면서 반영하니까 이게 네. 괴리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가격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청계산을 넘었는데 앞에 이제 거의 한라산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롤오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롤오버를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얼마나 고심이 됐냐면 네. 제가 4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초등 방에 들어가서 네, 초등학교 아유, 4학년 이쁘겠다. 딸이 있는데 아. 네, 그 제가 그 문구 용품을 빌려서 그 군대에선 교보제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걸 만들어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 이제 이걸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가는 그 현물이라고 하죠. 네. 실제 물건을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무겁고 더럽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투자하는 자산들이 네. 뭐 우리가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금, 뭐 달러 엄청 많으시지만 특히 예. 원유라는 친구는 네. 실제 물건을 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현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거래하는 거는 네. 뭐 사우디 왕자하고 아하. 뭐 예를 들면 뭐 GS 칼텍스 정유사하고 그렇죠. 창고가 뭐 이렇게 있어야 1대1로 그냥 거래하시는 거지 네네. 투자자가 아 우리 집이 좀 넓으니까 우리 한 100드럼만 좀 받아와야겠다 이렇게 네. 투자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는 선물을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현물이 아닌 선물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박지용 사장님이랑 설명하실 때 네. 6월 선물이 뭐 몇 불 정도 되니까 6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고 보통 예상을 하는 거겠죠? 라고 분명히 프로님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신 게 어. 그 보통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4월 달인데요. 최근에 이제 5월 달 선물이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유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원유를 드럼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종이를 삽니다. 그 종이에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종이에 이 종이 갖고 계시면 네. 5월 1일 날 집으로 한 드럼통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종이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걸 얼마 주고 살지는 그때그때 다른 거고. 그게 지금 거고. 최근에 뭐 20몇 달러 하는 거죠. 아, 네. 예. 아, 배럴당. 아. 네. 뭐 20달러만큼만 팔진 않는데요. 인터넷 쇼핑이네. 5월 말에 배달되는 인터넷 쇼핑 한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5월 달에 배달되는 건 5월 1일 날 네. 진짜 배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5월 달 물건이 지금 한창 거래되고 있고 그 매일 그 뉴스에서 나오는 오늘 유가가 뭐 20불에서 몇 불로 상승했습니다라고 유가를 얘기할 때는 바로 그 가격. 예, 현재의 그 사우디 왕자가 거래하는 게 선물 아니라 가격이 아니라 요 가격. 가장 이제 최근에 도래할 이 물건의 가격을 유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가라고 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유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 5월 1일 날 배달되는 배달되기로 예정된 석유 가격. 맞습니다. 5월 1일 날 배달이 되고 참고로 이거는 5월 21일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네. 5월 21일까지 이거를 현금으로 팔지 않으면 네. 4월 21일까지 이걸 팔지 않으면 자기가 이거를 매도하고 현금을 받지 않으면 네, 진짜 이걸 들고 가요? 주무시고 22일을 맞으시면 네. 5월 1일 날 집으로 기름이 옵니다. 집으로 오진 않고요. 아, 집으로 오진 무섭다. 않겠죠. 그 집으로 오진 않고 아마 영어로 아마 메일이 올 거예요. 뭐 한국 투자자는 부산항으로 뭐 보내주겠다 이렇게 메일이 알겠어요. 오겠죠. 아, 그래서 네. 집으로 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종이를 5월 21일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4월 21일까지는. 아, 4월 21일까지. 네. 4월 21일까지 팔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4월 22일이 되면 얘는 이제 거래가 더 이상 안 되고요. 이제 6월 달. 6월 1일 날 배달되는 물건이 그렇겠죠. 이제 가장 최근 걸로 거래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것도 5월 21일까지 정하지 않으면 배달이 가겠죠. 맞습니다. 진짜. 날짜는 21일에서 좀 바뀌는데 무서운 거구나. 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이 5월 1일에 배달되는 물건을 지금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유가의 투자고요. 네. 이제 6월에 배달되는 물건도 있고 지금 7월에 초록색도 있고 8월에 그렇겠죠. 9월에 이렇게 그렇겠죠. 다 물건들이 있는데 보통 가장 최근에 도래하는 물건을 국제 유가라고 통용하기 때문에 네. 이걸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20몇 불짜리고 이게 언젠가 다시 50불이 되겠다고 믿는 게 이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얘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가격하고 5월 1일에 배달되는 물건하고 6월 1일에 배달하는 물건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 안 났을 텐데. 맞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장 한 번만 네, 2번이라고 써 있는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설명을 이해 못하시면 그냥 이번 인생은 석유 거래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설명을 잘 못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을 못한 거니까 제가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 이 5월 달 물건보다 6월 달 물건이 비쌀 것 같으세요? 쌀 것 같으세요? 지금요? 네. 지금은 유가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오른다고 생각할 테니 네. 6월 달에는 5월보단 더 비싸 있겠죠. 비싸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프로님 생각과 전 세계 투자들 생각이 비슷해서 5월 달 물건은 현재 26불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6월 달에 배달되는 물건은 30불에 거래되고요. 네. 7월 달에 배달되는 물건은 32불에 거래되고요. 8월 달에 거래되는 건 33불에 거래되고요. 이렇게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겠어요. 네. 예.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알아요. 콘텐고. 네, 콘텐고라고 하는데 네. 예. 그냥 콘텐고란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도 있고. 네. 이렇게 그냥 그 안 보이시는 분도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가격이 콘텐고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반대의 경우는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네. 예를 들면 유가가 100불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100달러일 때는 지금은 100달러인데 나중엔 90달러고 6월 달엔 90달러고 이렇게 네. 내려가는 시장을 예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콘텐고랑 백워데이션은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맞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는 건 네. 우리는 아니까 네. 네. 그 네. 이름을 뭐 콘텐고로 부르든 지루박으로 부르든 네. 관계없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되는 상황인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네. 이제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최근에 로로버의 로로버 가장 비용이다? 큰 이슈입니다.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아, 됐어요? 네. 아, 아직 근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어떡하죠? 우리 근데 의외로 네. 수준 높은 분도 꽤 있어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따라왔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롤오버라는 거는 네. 그 만기 연장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기가 5월 1일까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얘를 팔고 현금을 받은 다음에 얘를 사서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 계속 유가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26불짜리를 팔면 26불을 받겠죠? 네. 근데 이게 30불이잖아요.
유월물은 네네네. 네. 그럼 이걸 다 못 사지 않습니까? 돈 더 필요하죠. 네, 돈 더 필요하죠. 네. 근데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그러니까 반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있는 뭐 돈을 70%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원유를 70%만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걸 네. 살 수 있는데 옛날엔 한 드럼을 샀는데 이건 조금만 살 수밖에 없겠죠. 돈 없으니까 네. 올라 있으니까 네. 비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네. 요만큼만 사야 되는 거죠. 요만큼만. 네. 네. 요만큼 네, 못 사고 돈이 모자라니까. 아, 그렇게 롤오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 거는 꼭 좀 찾아서 유튜브를 좀 보세요. 네. 네. 저희가 뭐 꼭 유튜브를 보시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네. 거는 교보제도 눈물 겪고 네.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안 되시면. 네. 그래서 접히네요 그, 6월달 거가 심지어 예. 얼마 못 산다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배달을 받기 싫으면 네. 4월 21일에 이걸 팔고 네. 5월달에 이걸 다시 사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직접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요즘은 증권사에 가시면 네. 해외 선물이라고 해서 직접 뉴욕에서 저녁에 우리 뭐 직구로 해서 아마존 주식 사시는 것처럼 네. 페이스북 주식 사시는 것처럼 미국의 여러 전 세계 투자자 어깨를 나란히 하시면서 이 선물을 직접 사시고 네. 20달러에 물론 20달러짜리는 안 팔고요. 이게 단위가 그 2만 원이 아니라 이제 1,000개 단위로 해서 2천만 원 단위로 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주고 한 큰 단위를 사시고 네. 21일 전에 파시고 네. 다시 이걸 사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도 비싸죠 6월달 비싸죠. 거는. 이걸 조금밖에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접어야죠. 이걸 사시는 거죠. 네. 네, 사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직접 선물로 투자하시면 그런 롤오버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ETF로 투자하면 이걸 바꾸는 일을 ETF가 각자 알아서 뒤에서 해준다는 거죠. 하는 겁니다. 아하.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나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러나 그 돈은 투자하시는 소비자들이 내세요 하는 거죠. 맞습니다. 심부름 저희가 해드려도. 네, 손님이 주신 돈으로 이 롤오버를 하는 거예요. 아, 올라가 네. 있는 건 비싸게 사야 되니까. 네, 그걸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아, 너무 아 그러면 그 롤오버 비용을 네. ETF 가격에 반영해서 네. 예를 들면 이겁니까? 어제 간밤에 유가는 2%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 롤오버라는 걸 하필 어젯밤에 해야 돼서. 아. 그 롤오버 비용으로 2%를 썼어요. 네. 그럼 유가는 2% 올랐으니까 올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롤오버 비용 2%를 쓰는 바람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 다음 날은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가? 아, 이렇게 그 롤오버 비용이 그러니까 롤오버를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야 이게 가격이 비싼 걸 이거는 26불짜리를 팔아서 26불밖에 못 받았는데 30불짜리 사야 되니까 요만큼밖에 못 사니까 손해 보는 것 같으시죠? 그렇죠. 내 앞마당이 거대하게 크면 네. 거기다 그냥 원유를 받아다 놓고 네. 그걸 1년 갖고 있으면 그냥 그 전체가 다 내 투자 수익일 텐데. 네네. 그 부동산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난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 제가 정말 분명히 정정을 해드리는데 이게 지금 그 4번 페이지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오늘 김찬영 팀장님은 네. 제가 보니까 네. 정말 그 고맙게도 욕심 많으신 분이네요. 되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러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상병도 있고 폐잔병도 있고 네. 다 내려가려는 생각이죠 지금. 아 저는 정말 최근에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네. 사실 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 잠깐만 3000포로 한 3분만 빠지면 네. 사실 이게 제가 투자를 공부할 때 그 가장 쉬운 그나마 투자가 채권이고 예. 그다음이 뭐 부동산. 그다음에 쉬운 게 주식이고요. 주식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외환이라고 환율 네. 맞추는 거고요. 네. 가장 고수가 하는 게 이제 원자재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향후에 채권은 이자가 있고요. 주식은 이제 앞으로 벌 돈들을 예상을 해서 그걸로 이 주식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핸드폰을 팔아서 몇 조를 벌 거니까 그 정도면은 이 정도 줘도 되겠다.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어느 순간 많이 빠지면 야 이거는 이 정도 벌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싸 이렇게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원자재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원자재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달러 가치에 네. 따라 좀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렇죠.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유고 성분도 똑같고 맛도 똑같은데 배럴당 100달러도 갔다가 20달러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3년 뒤에 5년 뒤에 유가는 뭐 예상이라도 하겠지만 네.
뭐 한 달 뒤에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를 얘기하는 분은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그 최근에 네. 그 이프로님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BD를 설명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었어요. 네네. 이게 저희가 무슨 배럴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배럴이 네. 아주 그 주유소 같은 데 가면 큰 드럼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배럴인데 보통 하루에 전 세계가 필요한 원유가 1억 배럴이랍니다. 네. 1억 배럴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사람들이 자동차도 안 타고 그 비행기도 안 타니까 20% 정도 수요가 줄었대요. 그래서 8천만 배럴밖에 안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줄어버린 거죠.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공급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 가격이 푹푹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펙에서 이거를 감산해서 네. 1천만 배럴을 내리시던지 9천만 배럴로 혹은 8천만 배럴로 내리면 네. 이제 예. 가격이 어느 정도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큰 컨셉으로는. 네. 이제 근데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도 모르고 생산량을 예 네. 그걸 내려준들 갑자기 코로나가 더 계속돼서 수요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제가 너무 뭐 잘못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생각에는 너무 많이 여기 투자하고 계셔갖고 유가에 그 안타까워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돌아가면 그 선물을 그 5월물 선물을 5월물 선물이 예를 들면 $20짜리면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그 ETF나 그런 큰 덩어리가 $100를 갖고 있을 때 $100라는 투자 자금을 다 모았다고 할 때 네. $20짜리 5월 선물은 그 5개의 묶음을 살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5개를 팔아서 $100 현금을 받은 다음에 다시 6월달에 살려고 했더니 얘가 만약에 25불이라고 하면 4개밖에 못 사는 거죠. 네.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그냥 4개를 산 거지만 5월달 갖고 있을 거나 6월달 갖고 있을 거나 현금으로 한 가치는 똑같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많은 채널과 유튜브와 이런 데서 유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이 3프로 TV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네. 지금 5월물 가격과 6월물 가격이 최근 한 20%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네. 20% 차이 나기 때문에 롤오버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달에 20%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음흠. 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200% 손실이 납니다. 네. 장기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틀리진 않은데요. 굉장히 잘못 호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정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거를 네. 정정해드리러 온 거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 설명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네, 같습니다. 숨 한번 쉬고 한라산을 등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괴리율이나 롤오버 네. 비용에 대한 설명은 네. 어디 가서 찾아보시면 오늘처럼 친절한 설명은 못 들으시지만 네. 여기저기서 시간을 쓰면 이해는 하실 수 있겠는데 네네네. 오늘 이 표현 지금 네. 4월물과 5월물 가격이 차이나 5월물과 6월물 네. 가격이 네. 차이나고 6월물이 비싸기 때문에 롤오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네. 손실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합니다라는 건 네. 되게 중요한 네. 설명 같은데 네. 해봐 주세요. 일단 그 산을 오르기 전에 너무 긴장이 되니까 네. 제가 그 롤오버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6번이라고 써있는 차트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최근에 매 월마다 얼만큼의 롤오버 비용을 이제 들었는지를 제가 차트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 네, 6번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지난달 네. 지난달에도 3월달에도 그때는 이제 4월물과 5월물이겠죠. 음흠. 얘가 나타나기 전에 네. 이 앞에 있는 애가 하나 있었겠죠. 있었죠? 이 아픈 애를 버리고 얘를 샀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거를 바꾸면서 든 비용이 0.25%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손실이 0.2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0.25% 예. 아 물론 이번 달도 그 정도 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환기를 좀 시켜드리는 건데 4월물과 5월물에서 가격 차이는 그보다는 좀 더 났습니까? 많이 안 났습니다. 별로 안 나서? 네, 많이 예. 안 났기 때문에 작게 0.25. 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뭐 2월 달은 0.01% 근데 마이너스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롤오버를 하면서 수익이 난 겁니다. 이 롤오버를 하면서 무조건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익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더 먼 게 가격이 내려가 있을 경우도 있을 테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네. 되고요. 예, 예. 아, 네. 네. 근데 이익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0.2%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네. 뭐 0.1% 손실이 난 달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있죠. 예. 근데 요거는 한 달 한 달씩 비교한 거니까 7번 차트를 보여주시면 연마다 제가 한번 1년 동안마다는 롤오버라는 게 얼마만큼 그 이제 수익과 비용이 있는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7번에 보면 해마다 했는데 지금 차트에 안 보이시는 분 차트를 제가 읽어드리면 네. 2015년에는 마이너스 14.9%라는 롤오버 손익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손실이 있었다는 뜻이고 네. 2016년에는 마이너스 37% 2017년에는 마이너스 9% 2018년에는 오히려 플러스 2.7%의 롤오버 이익이 생겼다는 뜻 같고요. 2019년에는 작년에는 마이너스 3.17%의 손실이 있었다. 롤오버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그 보통 이제 작년 2019년과 2018년은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그 롤오버를 ETF가 알아서 해줘서 네. 계속 투자를 해주셨을 때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를 하셨으면 네. 예를 들면 유가가 예를 들어서요 2019년에 유가가 20% 정도 올랐으면 ETF 투자하셔서는 한 17% 네.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유가를 국제 유가를 진짜 드럼통으로 사셨으면 20% 오르는 가격으로 다시 드럼통을 받고 파실 수가 있었을 텐데 마당에다 묻어놨으면 선물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투자를 하셨으니까 네. 3% 정도 손해가 있었던 거예요. 2019년 작년이요. 작년은 평범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롤오버 비용이 그래서 네, 마이너스 3%다.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예. 2018년은 오히려 수익이 났습니다. 네. 드럼통으로 했으면 20% 수익이 났을 텐데 예. 이 ETF로 하셨더니 22% 수익이 됐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있는데 저럴 수도 있고. 네.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2016년입니다. 2016년은 마치 올해처럼 유가가 폭락한 해였어요. 예. 급격하게 뭐 30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해였거든요. 네. 그 해에는 유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그 해에 롤오버 수익이 37%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20%가 올랐는데 네. 오히려 ETF로 투자했더니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17% 손실이 난 거죠. 그때 롤오버 비용이 마이너스 37이었다? 맞습니다. 그때가 유가가 폭락하던 예. 때였어요? 예. 폭락하는 기간에 보통 롤오버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라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가 롤오버 피해가 많아요. 폭락은 했는데 네. 미래의 거는 아직은 덜 폭락하고 혹은 더 오를 거라는 예측이 반영되다 보니 네. 4월물보다는 5월물이 비싸고 5월물보다는 6월물이 비싸고 이런 일이 계속 네. 벌어졌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문제의 풀이 과정은 생략하고 정답만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선물들이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이렇게 계속 선물 가격이 오른다고 지금처럼 생각하는 시장을 콘탱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보통 이 각도가 높아질수록 콘탱고가 심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콘탱고가 심해서 보통 언론에서 슈퍼 콘탱고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네. 근데 슈퍼 콘탱고도 모자라서 요즘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메가 콘탱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여기 나오기 직전에 저희 회사에 같은 동료한테 네. 야, 이 정도로 이 다음 달 물하고 20%씩 차이 나는 이런 메가 콘텐고 시장이 언제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최근 20년간 한 번도 없대요, 자료. 네, 저도 뭐 하루에 30% 떨어지고 30% 오르는 날 처음 네. 봤어요. 네.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컴퓨터로 돌려서 네, 네. 예. 이런 경우가 없었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한 콘텐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콘텐고가 심하면 심할수록 롤오버 비용이 올해는 많이 들 거예요.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나 콘텐고 비용이 콘텐고가 많아서 롤오버 비용이 많이 드는 해에 네. 유가 ETF를 투자하면 수익도 나름 높아서 그 롤오버 비용을 상쇄하고도 결국은 꽤 이익은 나겠네요, 늘.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달러인데 유가에 투자했는데 네. 정말 그 오르면 수익이 나는 ETF 투자하셨는데 연말에 60달러가 된 거예요. 네. 그럼 뭐 200% 수익이 난 거죠. 그렇겠죠? 뭐 3배가 됐으니까요. 예, 예. 뭐 200% 수익이 되면은 200%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200% 유가로 봤을 때는 200% 수익이 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유가가 많이 폭락하는 롤오버 수익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 30% 40% 이렇게 롤오버 손익이 나거든요. 예. 그럼 200% 수익이 났지만 실제로 자기 계좌의 수익률은 한 150% 그렇겠죠. 반감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네. 연말까지 쭉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ETF에 투자를 하셔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고 본인이 선물로 이렇게 바꾸셔도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니까. 네. 롤오버로 관련된 비용이어서. 다만 그런 장에서는 길게 ETF로 가져가시면 롤오버 비용도 다 필요하고 비싸긴 하나. 네. 그만큼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롤오버 비용도 많이 비쌀 거라서. 네, 네, 네. 먹는 것도 꽤 되는데 기대만큼은 네. 아니지만 롤오버 네. 비용 때문에. 네. 그런다 그건 그렇게 하려면 몇 달씩 계속 최소한 투자를 하고 있어야지. 네. 오늘 샀다가 일주일 후에 팔았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비용은 롤오버 비용은 내는 데까지 내면서 네. 수익은 다 못 먹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의 중턱까지는 온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이게 너무 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예. 사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하시면 진짜 정말 잘 너무 너무 훌륭하게 따라오시는 것 같고요. 그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랑 이거랑 20%가 차이가 나면 네. 5월물과 6월물 차이가 나면 그 달은 20% 정도 손실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네. 라고 심지어 많은 전문가가 유튜브에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댓글과 댓글로 전달이 되면서 맞아요 막 오해를 낳고 있거든요. 근데 롤오버의 비용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유가가 오르는 것만큼을 못 따라가는 비용이에요. 네. 네. 요거 다시 한번 드립시다. 네. 롤오버 그러니까, 비용은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뭐 비용이니까 내세요. 뭐 이건 비용이니까 청구합니다. 지불합니다. 내세요. 아니면 그냥 만 원짜리 ETF였는데 이번 달은 20%만큼 손해니까 8천 원으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네.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네. 유가가 올라갈 때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면 알겠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20달러고 25달러면 네. 유가가 어느 순간 20달러에서 25달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유가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날까지는 국제 유가를 예를 말하다가 어느 날을 예를 말한다고요. 네. 그 어느 날 보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선물로 투자한다는 건 얘는 팔고 얘를 샀기 때문에 네. 이 중간에 이익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나이트 하면 아침에 네. 갭 상승한 거 못 먹는 거랑 못 똑같죠. 못 먹는 거죠. 뭐 그거랑 그렇죠. 비슷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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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중간에 이제 거의 마지막 차트입니다. 한 달력 있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5월 5번 차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뭐 저희 회사 상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ETF의 롤오버를 예시로 든 거예요. 네. 그 제가 일부러 색깔을 맞춘 겁니다. 그 달력하고 이거하고요. 이게 보시면 네. 노란색으로 그 돼 있는 게 지금 4월 달 달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4월 21일까지 달력이 5월 물건이 거래가 되는 거고. 거죠. 네. 그렇죠? 예. 거래가 되고 있고 4월 22일부터는 이게 없어지고 세상에서 6월 네. 이달 물건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렇겠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ETF로 거래할 때는 전 세계 투자자가 ETF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1조 원씩 투자를 하는데 그렇겠죠. 네. 근데 21일날 이걸 다 팔고요. 다 이거를 사면 네. 난리가 나겠죠.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작용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파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ETF를... 규모를 보고 뭐 또 이제 뭐 아비트레이드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ETF를 다 팔면 실제로는 선물을 팔아야 되고 맞습니다. 선물을 사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좀 분산하고자 그 롤오버 하는 기간을 보통 정해놔요. 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아까 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걸 보여드린 거고 제가 글씨로 깨알같이 저희 ETF가 4월 1일에는 5월 선물을 가지고 있고 네. 투자자분들이 투자해 주신 돈을 2일에는 5월 선물을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있다가 네. 그 화요일부터 5월물과 6월물을 믹스로 갖고 있습니다. 믹스로.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팔고 알겠어요. 요것도 조금 사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5월물 교차로, 5월물 다 교차로 팔고 네. 6월물 다 사는 게 원칙이나 네. 그러면 그 자체로 네. 노이즈가 발생하니 네. 며칠 전부터 네. 5월물을 단 분할 매도하고 네. 사야 할 6월물은 분할 매수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 계속 이게 유가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ETF는 네. 위험 관리를 한다고 이걸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야 나는 당연히 이거 들고 있는 줄 알았지. 음흠. 내가 이걸 들고 있는 줄 왜 아니? 난 이것만 유가를 신문에 맨날 나오는 유가지. 난 6월 3일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유가를 얘기하실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처럼 콘텐고 시장이 이렇게 강할 때는 네. 이게 낮게 거래되는 이 가격은 빨리 올라간 더 많이 올라가는데 얘가 못 올라가요.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에. 6월 달 거가 5월보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 예.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예. 케이스에는 얘가 워낙 낮게 이렇게 20%나 낮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 유가가 오른다고 할 때 얘가 이렇게 올 때 이만큼만 오르는 거죠. 그렇겠죠. 이 콘텐고가 좁혀지겠죠. 뭐 영원히 이렇게 콘텐고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좁혀지거든요. 네. 그럼 원래는 얘만 들고 있으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니네가 이렇게 반반 섞어 샀잖아.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거 반만 먹고 이거 올라가는 거 반만 먹다 보니까 네. 상승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5월물과 6월물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한날 1시에 딱 교체해버리면 그 걱정이 없으나 맞습니다. 우리는 분할매도 분할매수로 교체를 하다 보니 네. 5월물을 조금씩 팔고 6월물을 사는데 네. 5월물은 잘 오르는데 네. 6월물은 잘 안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덜 오르겠네. 어제 유가가 10% 올랐습니다는 이거 10% 올랐다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저는 이거 반반 갖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10% 올랐는데 반만 갖고 있고 네. 얘는 뭐 5%밖에 올랐는데 또 반을 갖고 있으면 유가는 10% 올랐는데 내 ETF는 한 7%밖에 못 오르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유가 10% 올랐는데 저희 ETF는 7%밖에 못 오르니까 3%만큼이 비용으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죠. 롤오버 과정에서. 네. 근데 사실 이게 다 연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유가는 1년 동안 200%가 올랐는데 왜 내 계좌는 150%밖에 수익이 안 나니? 너네가 이걸 뭐 어떻게 투자했길래 이게 수익이 안 따라가니? 이게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콘텐고 시장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결국 롤오버 비용이죠. 그걸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롤오버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할지는 네. 얼마만큼 발생할지는 이게 얼마만큼 차이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게 20%니까 20%가 납니다 이번 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네. 자칫 더 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덜 날 수도 있고 네.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롤오버를 시작한 이번 달 첫날에 네. 유가가 떨어졌어요.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떨어졌는데 네. 유가 떨어졌는데 제가 원래 이것만 갖고 있으면 유가가 예를 들면 10%가 떨어졌다고 할게요. 그럼 네. 10%의 손실을 받겠죠 ETF가.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일부 예를 이렇게 담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노란색 매수 분할 매도 시작했다는. 네. 예. 근데 얘가 오히려 좀 덜 떨어졌어요. 약간. 네. 예. 그랬더니 저희 ETF는 예를 들면 이게 원래 10%를 다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조금 방어를 좀 해주면 9%밖에 안 떨어진 거죠.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롤오버를 하면서. 비용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잘못된 인도를 하는 거다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튼 시장의 움직임을 다 못 따라가는 건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을 못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가의 움직임을 예. 그러니까 뉴스에서 발표하는 뭐 뉴스에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질 중진유류는 뭐 지난달에 뭐 몇 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격 상승분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런 컨텐츠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20%가 올랐는데 야, 이 ETF는 어떻게 운용하길래 왜 15%밖에 안 오르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설명해 주신 대로 5월물과 6월물이 딱 선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서로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따먹으시려면 커다란 마당에다가 땅 파고 원유 사두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기는 사실 개인 투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누가 설명해주고 사시지 않기 때문에 ETF는 이게 뭐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예. 그 PB가 뭐 상담을 해서 투자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모르는 상황에서 요즘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20%니까 20% 롤오버 비용이 나니까 빨리 매도하세요. 막 이런 신호를 어디선가 보내주시면 아 이거는 잘못된 거에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들이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닌데 특히 이렇게 콘텐고 시장은 올해 발생이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발생이 되지만 되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롤오버 비용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네. 존재하는 건 유가 선물에 투자하려면 당연한 것인데 네. 그거를 그냥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고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생한다고 이해하는데 그 아까 뭐 하락하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하락이 방어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롤업을 네. 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예.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폭을 어느 정도라고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방식에 따라서 네. 롤업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면 네. 풀이 과정은 생략하고 네. 답만 외우시더라도 예. 올해는 유가가 크게 폭락한 해이기 때문에 예. ETF를 통해서 그 원유를 투자하시면 유가가 결국 상승을 언젠간 하겠지만 그렇게 1년 2년 기다려서 상승했을 때 뭐 두 배 세 배가 됐을 때 그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선가 올해 선물 가격의 차이가 20% 나기 때문에 20% 정도 이번 달에만 비용이 나갈 거다. 뭐 1년을 치면 뭐 200%다. 뭐 10%이기 때문에 뭐 120%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맞는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게 맞는 설명이 아닌 이유는 네. 매번 갈아탈 때마다의 롤오버 비용은 예. 그때그때 다르니까 달라집니다. 이번 달에 20% 롤오버 비용이 생겼다고 해서 곱하기 12달 하는 것도 우스운 거다.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알겠어요. 이게 지금 그 여기는 25불과 30불인데 이 간격은 지금 31불, 32불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간격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 같은 간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맞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근데 그게 또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유가가 많이 오르는 해에는 롤오버 비용도 많이 생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그거죠. 이해했네요. 이제 네. 유가 ETF에 투자하면 유가 오른 것만큼 다 못 먹을 수 있는데 그건 네. 가파르게 오른 해일수록 그 다 못 네. 먹는 비율은 크다. 네, 맞습니다. 아, 알겠어요. 유가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건데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가 ETF 지수 따라가는 게 유가뿐만 아니라 그냥 주식 선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피 뭐 레버리지 아니더라도 아, 예. 그거 따라가는 것도 선물, 주가 지수 그렇죠? 선물이요? 주가 지수 있습니다, 선물이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몇 월물 있고 그것도 네. 맞추다 보면 또 롤오버 비용 생기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선물이라고 써 있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원유도 네. 선물이 있고 금도 선물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안 만져도 지금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지수 선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전에 우리 박정 차장님이랑 뭐 만기일이라고 뭐 말씀하셨잖아요. 동시 만기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3개월마다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최근에 코스피 200 실제 주식 네. 아 이건 선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선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주식이고 주식은 지금 4월에 주식인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6월 달에 있는 주식을 선물로 거래한다고 하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컨테이너 시장인데 참고로 네. 이게 백워데이션 시장이거든요. 주식은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요 차이를 노려서 그 현물이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이걸 팔아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 얘를 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팔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거든요. 요 거래를 또 차익 거래로 하고 계시죠. 아, 외국인이 팔고 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꽤 크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이 같은 물건인데 이렇게 그 차익 거래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비트코인처럼 하는 거죠. 이 결국 왜냐면 6월 달에 그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늘 컨텐츠 아니면 백워데이션이 있을 텐데. 주가 지수요? 예. 네. 올해는 유독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해 유독 많이 팔아서 그걸로 대부분 설명되나? 뭐 상황마다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 시장을 하고 이제 의외적으로 이제 백워데이션 지금같이 네. 시장이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선물 시장이 낮다는 거는 주가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것도 있고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 제한 관계된 것도 있고 여러 문제가 섞여 있지만 백워데이션 예. 시장이 막 이렇게 심화되는 건 네. 그런 것도 있다는 네, 뜻이군요. 네. 네. 유가는 인버스 ETF도 있잖아요.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같은데 방향만 거꾸로다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네,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같은 설명입니까? 예, 똑같은 설명이고요. 이거는 설명을 더하면 더 이해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는 게 그냥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에 같이 설명드린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다 배웠죠, 이제. 다 오늘 배웠어요. 오늘 뭐 네, 제가 뭐 설명을 그나마 예. 한 가지 남은 건 아마 네. 그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사고팔고에서 이익을 보면 네.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네. 하는 건데요. 네. ETF는 제가 알기로는 배당소득세로 네. 계산해서 먹은 돈의 15.4%를 내고 네. 그런데 그 15.4%가 쌓여서 2천만 원이 넘으면 네. 그다음부터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아요? 정확히 맞으시고요. 예. 이 ETF 투자하셔서
뭐 1억을 투자하셨는데 네. 뭐 30%가 올라 3천만 원을 버셨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일단 3천만 원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말고요. 수익을 보신 3천만 원에 15.4%를 곱하시면 일단 내고 네. 뭐 45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 450만 원을 증권사에서 떼고 주시거든요. 네. 아예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주고 받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일단 주지도 않습니다. 2,500만 원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떼고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하고 예, 원천 징수를 예. 하고요. 그 나머지 돈만 받으신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안녕 끝나는 게 아니고 앞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투자를 잘하셔서 여기선 3천만 원 벌고 이렇게 번 돈이 네. 합쳤을 때 2천만 원이 넘으시면 네. 그건 이제 종합소득과세라고 그건 뭐 네. 그렇죠. 3천만 원 벌었으면 일단 2천만 원 넘은 거니까 네, 그게 내가 다른 수입이랑 다 합쳐서 세율을 한 번 더 계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많이 벌면 안 되겠네요. 근데 요즘 워낙 손실들이 뭐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래 세금 내도 좋다. 근데 일단 벌기라도 하자 이런 분들 많으셔가지고 네. 일단 수익이 손실보다는 수익을 내고 세금 그러면 내시죠. 이거는 세금과 관련해 조금 디테일이긴 한데 네, 뭐 얼마 안 되지만. 네. 한 달 지난 한 달에는 네. 3천만 원을 벌었는데 네네네. 또 그 다음 달에는 1천만 원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 상계가 안 됩니다. 상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다 네. 내고 네. 그러니까 그 계좌 안에서 예. 그냥 뭐 실현을 안 하시면 네. 실현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뭐 평가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5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2만 5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안 팔고 있다가 네. 50%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거는 여기 뭐 원유 투자하셔서 3천만 원 벌었는데 뭐 예를 들면 나 금 투자했는데 1천만 원 손실 났어. 이렇게 지워져. 그건 안 지워줍니다. 그럼 원유끼리는 지워져요? 원유끼리도 계좌가 틀리면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한 방 그게 다르면 그러니까 내가 2월 달에 투자했다가 이거 투자했다가 이건 이 수익이 난 거랑 저쪽 8월 달에 손실한 건 안 그럼 오늘 이거는 세무사님께 네네네. 여쭤봐야죠. 네네네. 이슈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네네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질문도 전해드리고 설명을 또 워낙 열심히 해주셔서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유가에 대해서 투자할 때는 유가를 오른 만큼 내릴 만큼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ETF나 ETN이라는 상품이.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 정말 잘 설명해 주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는 증권사나 어디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상품이 안고 있는 한계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네. 거네요. 그거를 잘 구별을 하자는 네. 게 오늘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계를 안 봤어요. 시계 봤으면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7시 41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부족한 설명 때문에 네. 긴 시간을 듣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더 설명을 잘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공부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네. 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은? 그 제가 그 또 좋아하는 그 투자 뭐 명언 경언 중에 네. 워렌 버핏 아저씨가 하신 말 아저씨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네. 요요를 들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요를 들고 산을 오른다. 네. 네. 아. 네. 요요를 들고 산을 오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요요를 들고 계시면 요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가를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뭐 일주일 뒤에 이렇게 맞추는 거는 사실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요를 하시다가도 이렇게 내가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지 네. 이게 내리고 있는지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 네, 저는 뭐 당연히 능력이 안 돼서 유가가 내릴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대신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설명 중에 제 마음에 남는 건 네. 주식이나 채권은 주식에서 들어오는 주식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예상 수익이라는 게 있고 네네네. 채권은 반드시 들어오기로 한 이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 네. 가치가 계산이 되는데 네. 금, 기름, 뭐 구리, 원자재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땅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아니면 그림, 골동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르는 게 값이 적정 가격이라는 건 없는 거다. 그냥 네. 그때 거래되는 가격이 그냥 가격인 것이다. 네. 라는 설명이 몰랐던 얘기는 아닌데도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4월 9일
목요일 함께하신 3프로TV의 퇴근길 저녁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2프로였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삼성 자산운용의 ETF 컨설팅팀 김찬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